우리나라 스포츠 용어와 북한의 스포츠 용어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정대 선수의 머리박이 사비 참 좋았는데. 고링됐습니다. 또 오는 볼에 대해서 우리 방어수들이 앞질러 머리박이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겠는데. 북한의 축구 중계방송을 들여다보자. 중국은 반격에 나서 구석차기를 올려 머리받기 쟁탈전에 성공. 좋은 골을 날렸으나 골인에는 실패했고 다시 모서리공이 나와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계속된 공격 중 중국 선수의 손다친 반칙으로 간접 벌차기를 얻어낸 북의 국가종합팀은 17번 선수의 재치 있는 슛으로 다시 동점을 이뤄냈다. 후반 들어 감독은 육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선수를 교체하여 중간질의 장악에 밀리지 않으며 중국의 공격을 막아냈고 공격에서는 문전 결속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하여 계속적으로 중국의 문전을 두드렸다. 강한 차노키 또 그물에 걸렸습니다. 9번 안정환 선수의 차노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어를 원래 표기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코너킥을 구석차기로, 헤딩을 머리받기로, 코너볼을 모서리공으로, 핸들링을 손다침으로, 또 간접 프리킥을 간접 벌차기로 바꾸어 사용한다. 하지만 스포츠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므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외국어 원래 표기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 용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팀과 에콰도르의 LDU 기토 팀 간의 1등과 2등을 가르는 결승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스포츠 용어를 국제 공용어라 하여 외래어를 그대로 쓰도록 바꾼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빨간 딱지는 레드카드로, 주심은 레퍼리로, 차넣기는 슈트로 바꿔 개정해 사용하고 있다. 남북한은 국제 공용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